곡식의 싹을 틔우는 봄비 고구.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인 고구는 음력 3월, 양력 4월 20일경에 들며 태양의 환경이 30도에 이를 때다. 농본사회에서 고구절기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농사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비가 내리는 시기로 나라에서는 이날 농민들에게 볍씨를 나눠주고 벼농사에 파종이 있는 날이라 하여 죄인도 잡아가지 않을 정도였다. 고구 낙종이란 말처럼 이 시기에 대부분의 곡식에 씨앗을 뿌리며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게 된다. 농사 중에 으뜸인 농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벽실을 담그는 때가 바로 고구 때다. 겨운에 소중하게 보관해온 벽실을 소금물에 소독하고 알곡이 실하지 않아 물에 뜨는 가벼운 것은 건져내는 여가 선별을 거쳐서 못자리를 한다. 목화씨를 비롯해 수수, 콩 등의 파종을 시작으로 농부들은 보리밭을 메고 논에 거름을 내며 두엄이나 퇴비도 충분히 마련해 둔다. 곡식의 성장 기틀이 결정되는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농가의 손길은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 우리 조상들은 벽실을 대하는 정성도 남달랐다. 선조들은 벽실을 담갔던 가마니에 솔가지를 덮어 악귀를 쫓고 초상집이나 굳은 일이 있는 집에 다녀온 사람은 벽실을 구경조차 못하게 했다. 부정한 사람이 벽실을 보거나 만지게 되면 싹이 잘 트지 않아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벽실을 담근 항아리에 굶주를 치고 밤에 고사를 지내거나 특정한 시간을 피해 벽실을 담그기도 했다. 이러한 농사와 관련된 풍속 외에 고구물이라 하여 깊은 산이나 명산에 있는 나무의 수액을 약수로 마시는 풍속이 전해지며 고구살이라 하여 이맘때 잡힌 조기를 가장 으뜸으로 쳤다.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란 속담이 있다. 따라서 고구 무렵에 내리는 봄비는 단비요 복비다. 하지만 비가 충분히 내렸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늦서리와 강풍, 황사와 같이 1년 중 날씨가 가장 변덕스러운 때가 이 무렵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고구 무렵의 농부들은 논과 들판을 부지런히 오간다. 정성을 들인 땀만이 풍년을 기약할 수 있다는 벽시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농부들의 간절한 염원이기 때문이다.